안녕하세요, 냉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쯤 건너 신작 소식을 하나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루브스톤에서 신작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제품명은 GS104. 그루브 스탠다드의 약자로 올인원, 모든 기능을 GS 하나로 해결한다라는 가치를 걸고 1년간 개발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더 길겠죠. 여하튼 정말로 아, 이 기능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을 거의 다 넣었어요. 이건 리뷰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패키지가 기존에 비해 상당히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현대 미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패키지를 뭐 자주 보진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밝은 느낌의 패키지가 좋더라고요. 이번 제품도 그루브스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구성 바로 봅시다. 열자마자 비닐 포장된 키보드 본체 덮개가 반겨줍니다. 이 덮개 마스코트 캐릭터가 정말 귀여워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 정말 좋네요. 그 밑에는 설명서 겸 보증서가 있습니다. 부속이 이 안쪽에 있는데요. A2C 케이블, 올인원 리무버, A2C 젠더, 교체용 키캡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에 노이즈 필터와 정리용 밴드도 있네요. 패브릭 재질까지는 안 바라지만 본체랑 깔맞춤 정도는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젠더는 특이한 점은 안 보이고요. 리무버에는 그루브스톤 로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체용 키캡도 예쁘고요. 그리고 구성품이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 바닥면으로 봤을 때 왼쪽 높이 조절 다리 홈을 보면 전용 수신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리로 한번 막아주고 자력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은 적어 보여요. 근데 이 수신기 사실 반대쪽이 벗겨집니다. 그 속에는 C타입 단자가 숨어 있고요. 즉 USB A타입, C타입 모두 적용 가능한 수신기라는 거죠. C타입도 챙겨준 건 좀 신선합니다. 보통 수신기 지원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C타입 동시 지원은 잘 없잖아요. 자, 구성품 전부 살펴봤으니 이제 타건 볼게요. 타건감이 진짜 단단하면서도 말랑하고 맛있네요. 보강판은 PC 보강판에 키보드 마니아들 사이에선 일명 폼떡이라고 하죠. 층마다 흡음재가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타건감에 깔끔하면서도 조금은 먹먹한 타건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진짜 맛있어요. 스테빌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리스 떡칠이 되어 있어서 철심 소리는 안 느껴졌고요. 스위치 자체도 공장 윤활이 되어 있긴 한데 스프링 소리는 조금 납니다. 그래도 약간의 스프링 소리를 제외하고는 타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요즘 키보드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기대 이상입니다. 기성품 키보드에서 타건감을 어디까지 즐길 수 있나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핫스왑도 지원합니다. 스위치는 너울축입니다. 40g 압력의 넌클릭인 그루브스톤의 특주 스위치예요. 잠깐 소개해드렸듯 공장 윤활이 되어 있고요. 압력이 낮은 편이라 편하게 타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막 눌리지도 않아요. 입력 지점 위쪽에서는 걸림과 저항감이 조금 느껴지다가 쑥 들어갑니다. 테스터로 다른 스위치들 눌러보니까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가장 재미있는 스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을 보면 이게 엠스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예쁜 모습이에요. 퍼플러나 라이트 MA부터 해서 디자인 쪽도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바닥은 특별한 것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미끄럼 방지 범폰 4개에 2단 높이 조절 다리. 영상 초반에 살펴본 수신기 홈도 보이네요.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좌측 후면에 개방된 형태로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고정성이 걱정되었는데 생각 외로 단단하게 잡아주더라고요. 우상단에는 물리 버튼 2개와 미니 스크린 그리고 다이얼 노브가 있습니다. 노브는 감도 괜찮은 것 같고 구분감 또한 명확하고 좋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 감소,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 증가, 클릭하면 음소거입니다. 미니 스크린에서는 연결 모드, OS, 배터리, 시간, 모드 및 설정, 기능 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직관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크린 하단부의 ALSWN은 순서대로 캡스락, 넘락, 스크롤락, 윈도우락, 무한동시 입력입니다. 글자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노브를 약 5초간 꾹 눌러주면 설정 모드로 전환되고, 좌우로 회전하면 항목 변경, 짧게 클릭하면 선택입니다. 순서대로 GIF 모드 설정, 백라이트 설정, 연결 모드 설정, OS 설정입니다. 스크린 옆에 물리 버튼 중 위쪽에 있는 건 유선, 무선 모두 선택하는 버튼이고, 아래쪽은 OS를 선택하는 버튼이에요. 유무선 선택 버튼은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선 모드 상세 선택이 따로 되지 않고 유선 무선만 바꿔지니까 어차피 상세 설정은 노브건 기능 키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OS 선택 버튼은 꽤 유용할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맥 OS 간에 바로 전환이 됩니다. 모드 전환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맥 OS의 기능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키캡도 양쪽 OS 모두 사용하도록 전용 키캡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주 쓰는 OS의 키캡을 쓰면 되고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iOS에서 F3, F10 기능키와 음소거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타사 키보드들에서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용이 안 되어서 단점까지는 아닙니다. 무선은 2.4GHz 전용 수신기랑 블루투스 5.0 세대까지 해서 총 4대 동시 연결 가능해요. 근데 무선 연결하면 배터리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 키보드는 3000mAh 배터리가 2개, 총 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완충에 1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LED 오프 기준 10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41일 정도인 건데 굉장히 길죠? RGB LED도 지원합니다. 정방향 체결에 스위치 상부도 투명이지만 키캡이 PBT 재질에 투과가 안 되다 보니 광량이 크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은은한 느낌도 나고 색감도 선명해서 꽤 예뻐요. 본체 디자인에 RGB LED가 녹아드는 느낌? 물론 기본 디자인이 잘 나와서 LED를 꺼도 예쁩니다. 가봉! 전용 유틸리티를 통해서 RGB 백라이트 설정, 키매핑, 매크로 설정, 기타 설정, GIF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용 유틸리티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미니 스크린의 GIF 상세 편집도 여기서 가능한데 기본 세팅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저는 패스. 아무튼 한국 키보드인데 기왕이면 유틸리티에 한글도 지원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파일은 키보드 출시와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펑션 조합키 기능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없는데 펑션 플러스 N키로 무한동시 입력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쉬운 부분들 이외에도 아쉬운 점이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C타입 포트 단자 불안정.
홈이 케이블 단자를 단단하게 잡아줄 만한 깊이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헐거워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용 수신기의 위치. 정말 신경 써서 다리를 만져도 고무 부분 쪽에 데미지가 누적되는 느낌이라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거 감안해도 나머지가 너무 대만족이라 뭐큰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출시 일정 소개할게요. 정식 출시는 2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풀베어과 팀키리스가 먼저 나오고 넘버패드는 조금의 시차를 두고 출시됩니다. 초기에는 민들레, 스카이, 라벤더, 라이트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3월경에 아미까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스위치는 총 5가지입니다. 청축 45g을 제외하고는 모두 40g이에요. 전부 특색 있고 재미있는 스위치입니다. 가격은 텐키리스 기준 10만 원 초반. 풀배열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니 뭐더 잡아도 10만 원 중반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첫 발주 수량이 1만 대 예정이라고 하니까 원하시는 디자인과 스위치를 고르시려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에 등장했던 스위치 테스터와 머그컵은 이번에 함께 출시되는 굿즈입니다. 스위치 테스터 결속력이 조금 미묘하지만 어쨌든 둘다 정말 예쁘죠? 자, 이제 마무리. 지금까지 GS104 살펴봤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꽉꽉 눌러 담은 많은 기능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PC 보강판과 촘촘하게 삽입된 흡음재, 새로운 특주축이 완성해준 타건감도 있죠. 디자인 또한 빼놓을 수 없고요. 거기다 국내 제품이니 AS 보장에 이 구성으로 가격까지 10만 원 초중반대라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2월 28일 오후 4시.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